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즉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즉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원문으로 오르입니다. 이 오르, 즉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 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의 빛으로 오셨다. 이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하면서 거기에 세례 요한을 거기다가 끼워넣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1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에는 먼저 알려주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하셨고 또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먼저 보내어 요한으로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은 계속 증언합니다. 참빛
곧 생명의 빛, 올, 이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밝히 말합니다. 말씀이 즉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나신 예수님은 예언한 대로 오신 믿는 자들의 생명이신 분이시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세례 요한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으로 그가 빛에 대하여 증거함으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2절로 3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셔서 이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즉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회개의 전파가 오늘 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언하셨고 이제 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즉 주 예수의 오심을 예비하게 준비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1장 9절에 기록하기를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는 오늘 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제비뽑아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게 되며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라.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즉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렇게 말하자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니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는 그 직무의 날이 다함에 돌아갑니다. 이후에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지냈다고 증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 예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니 천사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밝히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경에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또 이르시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니 천사가 떠납니다. 그 후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크게 기뻐하여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이름을 짓고자 하였더니 그 어머니가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의 아버지께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입에 이 요한이라
이름을 썼다. 이 말씀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자 이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못하니 내가 내 말을 믿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입이 말을 못하리라 벙어리가 되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 물을 때에 서판에 요한의 이름을 적은 것입니다. 그때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주의 앞에서 순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 아이여 즉 세례 요한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라 하고 예언을 마칩니다. 그런데 여기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라고 하였는데 여기 해는 하늘에 떠있는 저 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해는 하늘에 떠있는 해를 뜻함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아나톨레라고 하는데 이 아나톨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온 세상을 밝히는 메시아의 구원사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게 됨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마태복음서는 누가복음서의 탄생 예고를 이어받아서 탄생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즉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니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이니라 라고 하였는데 이때에 그 마리아가 주의 종이여 종이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다 하고 임신을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말씀은 다시 주의 사자가 그 약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 사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려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네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자가 정결하지 못하여 이제 임신을 하였을 경우에는 부정한 여인이 돼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 마리아와 정혼한 것을 끊고자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그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동하여 이르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서는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서 7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14절을 인용하여 확증하였습니다.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장면은 누가 복음서에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기록하기를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하였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로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여야 했는데 이는 나사렛에 살던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5절에 요셉도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을 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했습니다. 그때에 이 지역의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였습니다. 여기 좋은 소식은 뉴앙겔리온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전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메시아를 뜻하는데 구원자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때에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베들레헴에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기를 찾아서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그들의 목장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마태복음 2장은 기록하기를 헤롯 왕 때에라 하였는데 호적을 명한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였고 헤롯은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 유대를 맡아 통치하던 유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심은 유대 왕 헤롯 때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르되 베들레헴이오니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제 여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이제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은 정작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에 나신 구주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 왕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은 그 예수를 배척하고 즉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빛이 왔을 때 그들은 그 빛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구주로 오신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의 많은 성도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750만의 성도들이 있지만 과연 그들을 오늘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가 나의 생명인 것을 구주이신 것을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이제 이 박사들은 그 헤롯이 물어보는 대로 이제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니 대제사장과 이제 서기관들을 불러 이제 물어본 후에 이제 박사들에게 가만히 불러서 말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니 너희들이 그 아기를 찾아보고 난 후에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박사들이 드린 황금은 크리소스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내는 것이고 유향은 리바노스인데 제의적 즉 제사의 용도로 쓰이는 값진 향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주로 오셨는데, 즉 신성인 거룩하신 아들 예수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향유를 그 예수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모략은 수물이나인데 이것은 나무에서 추출한 값진 향수로서 모략과는 달리 시체에 발라 썩지 않게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민족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즉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신성 즉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권세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믿는 자들을 우리를 아니 나를 구속해 주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 익두스. 이제 익두스는 그리스어로 물고기를 뜻합니다. 여기 제가 물고기 모양 이 익두스입니다. 이 익두스는 이제 이 아래 글자가 있는데 여기 익두스란 물고기라는 뜻으로 그 다섯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이제 익두스라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첫 글자가 다섯 개인데 이 첫째 단어는 예수스, 둘째 단어는 크리스투스, 셋째 단어는 데오스, 넷째 단어는 휘오스, 다섯째 단어는 소테르입니다. 이 단어 첫 번째 단어 예수스는 예수, 두 번째 단어 크리스투스는 그리스도, 세 번째 단어 데오스는 하나님, 네 번째 단어 히오스는 아들입니다. 다섯 번째 단어 소테르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신자들이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익두스 이 문양은 이제 로마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를 박해할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그 땅 지하 동굴 즉 카타곰에 숨어서 살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섬기며 예배하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은 그 발각이 되면 모두 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될 텐데, 그래서 이들은 이 물고기 모양 즉 익두스
말씀드린 것 같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구세주입니다. 라는 이 문양을 이제 그들의 이제 비표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들은 이 비표와 함께 신앙고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생명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신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멸시와 순환을 받으시면 우리 또한 그같이 고난을 받을 때에 본이 되시기 위함이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